82번. 별두 개. 본문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Sentimental, pragmatic, irrefutable, inflexible. 뭘 써야 되느냐? No 형광펜. 후부터 빈칸까지 가로. 앞에 있는 오피셜 꾸미고. 자, insist. 계속해서 빈칸을 insist, 고집하는 어떤 선출된 공직자도 계속해서 주된 역할을 해나갈 순 없어요. 공직 삶에서, 생활에서는. compromise 형광펜. 타협을 하는 것이 정치의 근원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면 결국 빈칸에는 얘랑 반대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컴프로마이즈 안 하니까 주된 역할을 계속 못 해나간다는 얘기. 얘랑 빈칸에 들어갈 말은 uncompromising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건 통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intransition이 되는 거예요. 결국 intransition은 뭐냐? 완고한, 고집센이에요. 그럼 융통성이라고는 없는 거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트랙터블이 유순한 고분고분한 말잘 듣는 이런 거. 인플렉서블. 완고하고 고집센 애들은 억지스럽고 지겨운 성격을 갖고 있어. 오래 갑니다. 업디릿. 서 있습니다. 업스티네이. 자기 의견만 내세웁니다. opinionated. 완전 이 새끼 다이아몬드입니다. 아다몬. 고집불통입니다. bigoted. 대가리 단단합니다. headstrong. 태어날 때부터 안은 단단해요. stubborn. 내가 22강 꼭 외워 그랬는데. 퍼티네이셔스, 요 밤룸으로 가면 터네이셔스 이렇게 됩니다. 저 정도만. 83. 인오디네이틀리 과도하게란 뜻입니다. 과도하게. inordinate이 과도하냐. 오더가 잡혀있지 않았던 얘기야. ordinate에서 온말 오더. 2번입니다. excessive.
얘네가 이제 다 과도한으로 쓰이는 거예요. moderate 얘네가 이제 적당한 이런 건데 부정어 붙여서 적당하지 않아서 과도한 거고 이제 궤도에서 벗어난 exorbitant 이렇게 돼. 그 excessive야, 과도한. 임파시브. 여기 보세요. 한 번만 더 해볼까? 아까 분리탈했는데. 얘네는 접두어로 나세 뜻을 갖고 있고요. 얘는 뭐뭐 없는 전면. 지네끼리 동의어 되거든요. 그럼 impassive 보면 일단 어근도 똑같이 갑니다. 이게 필링의 뜻이에요. 그래서 냉담한, 무관심한 이런. 언인터레스티드 난셜런트 리스트리스 이제 레벨을 부정어가 안 들어 한 애들 중에 이제 냉담한 무관심한 무감각한 하면 careless 점액질의 선물 phlegmatic 분리탈 초연한 겁니다 떨어져 있는 거 detached aloof 4번, gratuitously. 무료로, 공짜로 이런. 이게 이제 gracias 이런 고마우니까 그냥 해주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gratis도 되고요. 그냥 free 해도 되고. 원래 이제 free 하고 charge에서 비용 없이 가는 거니까. for nothing 이고요. 칭찬에서 온 말이 complimentarily고 on the house입니다. 이 온더 하우스는 이 하우스는 가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이고 이거 안 시켰는데요. 사장님 서비스예요. 드세요. 이렇게 그게 온더 하우스야. 즉 저희 집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얘기야. 무료란 얘기야. 그래서 무료로 공짜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알고는 있으되 절대 어디 가서 써먹지 말라고 제가 알려준 단어가 있어오미야 내가 낼게. 요 유로 바꿔 있어 온유 니가 낼게 뭐 이러면서 생활영화 같은데 오늘 나 월급날이거든 뭐 예를 들면 나밥좀 사줘 뭐 이렇게 할때 아이고 오늘은 내가 쏜다 이러면 오늘은 내가 쏜다 한 잔에 한 잔에
얘네 빨간색 밑줄 친 애들이 샘을 치르다. 그러니까 내가 낼게 이런 거. 더 밀픽 업더 탭. 계산서 집어드는 거야. 샘 치르는 거. 84. Intensible, 인형광펜, 어블 삼각형. 3번에 임형광펜, 어블 삼각형. 답 3번이에요. 뭐, 괜히 줬다, 아까 여기. 디테치스트 같이 설명하면 좋은데. 탱, 터치의 뜻이에요. 팅, 탱, 딱, 터치, 터치. 터치해 볼수 있는 거라서 실체가 있는 유형의 만져서 할수 있는 건데, 인 붙여서 무형의 실체가 없는 이런 얘도 마찬가지예요. 펄퍼블. 근데 어블로 끝나고 부정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그냥 여기서 뜻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뜻은 모호한, 애매한, 불분명어로 알고 있다고. 뭐 간단히 몇 개만 해보면 obscure, ambiguous, equivocal, 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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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구, nebulous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모호한, 애매한, 불분명한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intensible, impalpable. 빨간색으로 가볼까나? 왜? 무, 형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색깔로 해보자. 무형의 엄으로 보스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발음해 보면 모르프라고 이렇게 이걸 뒤집으면 얘가 F로 가고요. 5R 그대로 가고요. 얘가 M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형이 되는 게 formless. material, 물질적이지 않은 거고요. corporeal, 육체, 신체에서 온 말. 이건 육체의 신체, 얘는 물질적인 거니까 반대가 돼서 무형의 이런 거. 이게 어근으로 잠깐 와보면 모르프 폼,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변형시키다요. 형성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일단 85번부터 합니다. Intractable 4번입니다. Resolute 단호한, 완고한, 확고한 이런 거예요. 아까
82번에서 동요 써준 in tractable이 나왔기 때문에 resolve 4번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면 adamant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결심이 서 있던 얘기가 지금 85번에 in tractable 설명한 거라고요. 85번에 답 4번이라고 resolve. 단호한 확고한 이런 거예요. 그게 in tractable이야. 끌려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84번의 선택지 여러분한테 맡깁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포턴트 내가 합니다. 또 포트는 힘을 나타내는 게 힘. 그래서 막 포텐셜 이런 것도 다 그 잠재력 역. 그 포턴트는 아까 옴니포턴트 할 때 포턴트 강한 힘센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셔맨은 약이 힘이 있다. 그래서 효염이 있는 효력 있는 에피커셔스로 나온 거예요. 강한 힘, 센. 두 번째 뜻은 효력이 있는, 효염이 있는 이렇게 포턴트 알아두시고요. 4번에 슈퍼, 위고요. 픽이 만들다야. 그래서 위에만 슬쩍 뭘 해넘겨,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냥 다 똑같은 뜻인데 이제 저는 조금 이렇게 어휘를 냉정하게 좀 나누는 습관이 있는데. 깊지 않은, 이거 얕은, 뭐 예를 들면 어떤 칼에 베었는데 상처가 깊지 않아, 좀 얕아 이렇게 할 때 superficial, shallow, skin deep이 되는 거예요. 깊지 않은, 얕은 이런 거예요. 추상적으로 쓰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일을 위에만 하는 거라 그래서 그냥 이게 피상적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컴퓨터 커서리, 허위로 일함, 법방토리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슈퍼피셜이에요. 86 in trapped 인형광팬 1번 아니면 2번일 텐데 1번입니다. 레스 형광팬 아까 했습니다. in trap 덜덜 떨지 않는 거 용감하니라고 fearless 엄마나. 야, 나 아뇨. 나 아뇨, 아뇨, 아뇨. 나 격리시키면 안 된다. 아까 이제 위협하다에서 위협 당하지 않는 거. 시험에 나오네 보여, 플럭키. 이게 강심장이요. 원래 이제 가치라는 뜻도 있지만 스트롱의 뜻은 그런 강심장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발리언, 발러러스. 메틀 썸. 갤런트 이런 거.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또 똑같은 걸로 봐도 돼요. 대담한 거잖아, 용감한 건. 대담한 건 이제 정답이 5대2 혀스로 나오고요. 결국 대담한 애들은 얼굴을 붉히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unabashed입니다. 뭐 쉬운 말로 하면 bold도 되고 daring도 되고 이런 거. 다 동의어로 봐도 됩니다. 대담한, 용감한 이런 거. 요건 그 기출 문제입니다. 7급 문제, 7급. 잠시 후에 점심 먹고 만나는 사람들은 요거부터 1번이 요건디. 2번에 레클리스가 있는데 발음이 레크야. 레크. 아우, 너무 쎄. 부드럽게 가자, 레쉬. 감히 악마한테 대들어 임마노? 무모하냐, 무모한. 경솔한 무모한. 이거 완전 바보 새끼 아니야, 이거. 이왕 나왔는데 뭐 래쉬도 되지. 브래쉬도 돼. 쉬운 말로 하면 아까 한거쭉 그냥 임프로던이야. 프로던트가 신중한 거니까 임프로던, 경솔한 되는 거, 무모한 경솔한. 더 쉽게 가면 케어리스요. 87 인터 형광펜. 한국말로 간 써놓고 형광펜. 인터가 사이니까 간 쓰는 거라고. 한문으로 간헐적이냐. 간헐적인 건 뭐냐면 이따금씩 일어나고 재발하고 되풀이하는 거라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게 리커런. 어떤 속상한 경우가 생기냐면, 인터미턴트는 공부 열심히 해서 기껏 알아놓은 단어인데 정답을 못 찾아내고 그러면 속상한 거라고. 그게 정확히 뜻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리커런. 리커가 재발하다 이런 거니까 리커런. 그게 간헐적인 게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다. 그게 재발하고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리커런트라고 그런 거예요. 인터미턴트랑 같은 쉬운 단어는 occasional이고, 처음에 또 나올 만한 거야? 응, sporadic. 리커런트랑 같이 묶어서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4번, long and tedious. 길고 tedious, 지루한. 뭐가? 교장 선생님, 원곡 초등학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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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여기 끝나, 안 끝나? 끝을 나타내는 어근이면 터민. 요게 끊임없는인데 뭐가 끊임없느냐?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서 롱앤 테디어스야. 그래서 롱앤 테디어스가 정답으로 나올 때 주어진 애는 인터미너블이에요. 잘 알아도 인터미너블 나오면 정답은 롱앤 테디였습니다. 터미니 끝을 나타내니까 안 끝나는 게 끝나지 않는 끊임없는. 특히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서 길고 지루한 그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88번. 아까 이거 명사했습니다. 임파디먼, 방해, 장애물. 패드 어그는 뭐야? 발, 걸어가는 거지. 그럼 임피드니까 못 걸어가게 해서
방해하다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에요. 럭트가 깨뜨리는 거고 인턴은 사이야. 그래서 사이에 깨고 들어가면 방해하고 중단시키는 겁니다. 써봐. 동의어 써보라고. 임피드, 인터럽트 해놓고 써보라고 이제. 방해하다. 이만큼 썼어? 못 걸어가게 하니까 피드 발 사이 깨고 그리고 깨고 브레이크 인 온 사이사이 인터피어 위드 이게 이제 자꾸 뒤처지게 만드는 겨 그래서 백 백은 리 셋백 리타드 늦춰지는 거 특히 아이의 성장 발육 다이를 지체시키고 늦게 방해하는 거라죠. 발음 비슷하게 될 hinder, hamper, encumber. 뭐 거슬리게 obstruct, thwart. 정치용으로 갑니다. 의사진행 방해, filibuster. 파업 행동의 일종으로 고의로 시설 따위를 파괴하고 다른 근로자들 일 못하게 방해하는 거라고 내가 불어로 발음한 적도 있어요. 사보타주. 세보티즈입니다. 사보티즈. 돌로 벽. 스톤월. 얘네가 다 방해하다. 제가 칠판에 계속 쓰고 있는 이유 뭔지 알지? 여러분도 한 번씩 계속 같이 쓰란 얘기야. 만약에 서로 편하자고 하면 공부는 편해서는 안 되는 거야. 어제 백종원이 그러더만. 골목식당에서. 주인이 편하면 손님이 불편한 거라고. 주인이 고생하고 노력하고 해야 손님한테 맛있는 게 가고 편하게 가는 거라고. 뭔 얘기냐면 내가 어휘 자료집을 나눠준 그래서 공부하라고 준 이유는 편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혼자서도 볼 수 있을 자료를 만들어준 거고 이 시간에는 같이 쓰란 얘기예요. 그거 자료 펴놓고 그냥 밑줄만 찍찍 끄면 절대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공부는 자기 자신한테 단련, 채찍질을 가는 강철이 어떻게 단련되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렇지 불 속에 들어갔다가 물에 갔다가 깡깡깡 떠들 모팔모 알아 모팔모 옛날 주몽에서 대장님 이렇게 하면서 아이 고구려가 그래서 중원을 장악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 무기를 잘 만들어서 철 맞아? 그래? 몰라? 국사를 다시 공부를 해볼까? 자,
89, 뭐 세 마리? 오리 형광펜. 또 나왔지. 이거 계속 나왔지. 그래서. 오리 형광펜 둘 다. 답은 3번입니다. 의무적인. 내가 농담 삼아 하는 것 같지만, 나도 가끔은 짜릿하고 막 흥분되고 소름 끼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 시험 보는 날은 내가 더 설레인다니까. 도대체 뭐가 나왔을까? 막 이러면서. 진짜니까 막, 그래서 오리 나왔으면, 저번에도 오리 나와서 되게 좋았는데. 아리가또. 야, 그만하자, 이제. 이거. 오리, 오리, 오리. 자, 이제. 얘를 쓸 뻔했어. 재직자, 현직자란 뜻인데 오늘 요 어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태만안 할 때도 나오고 굴복하다, 항복하다. 아직도 자리에 누워있는 거야. 그게 재직자, 현직자도 되고 달라붙여놓으면 의무적이 되는 뭐야? 인컴벤입니다. 이게 이제 눕다고요. 이게 온이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다 의무적인 이렇게. 90번. Oblivion. 위에 덮여서 생각이 안 나니까 망각입니다. 답 4번입니다. 그래서 셈에 요게 나온 겁니다. 형용사가 Oblivious. 안중에도 없는, 염두에 주지 않는, 잘 잊어버리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셈에는 Unheeding. Unaware로 나온 거예요, 처음에. 염두에 두지 않는, 안중에도 없는. 염두에 두지 않는 게 뭐 신경 쓰지. 그 히드하지 않는 거라고. 히드가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91, obstinate, 아까 했습니다. 4번, stubborn입니다. 완고한, 고집센. 1번하고 정반대말입니다. obedient. obedient은 복종하는 이런 거잖아. 그럼 아까 안 쓴 걸 obedient 중심으로 해볼까? 시험에 나온 거. 그래서 복종하지 않는, 얘도 완고한 고집센으로 쓰이는데, 처음에 이제 defiant가 나오고요. 반란, 폭동, 반항하는 거 대봐. 그렇지, rebellious. 또 대봐, M. mutinous.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항적인 반란의 폭동, 이런 거. 얘도 기출 문제인데 peculiar 뭐야? 별난, 기한, 이상한 이런 거지. 그러면 기출 문제인데 아까 한 거 있어. 아주 똑같진 않지만 같은 걸로 봐도 돼요. 비범한 거, extraordinary. 왜냐면 ordinary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반대말이 되니까 그런 평범한 거예요. 아까 뭐 써줬어? exceptional. 내기에 캔니, 언캔니, 언캔니, 내기에 캔니, 언캔니. 얘도 기출 문제, 언캔니. 다 같은 뜻인데도 제가 살짝 꺼내놓으면, 언캔니는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이네요. 결국 초자연적이란 얘기는 듣보잡이야. 듣보잡은 별나고 기이하고 이상한 거고, 이런 peculiar, uncanny 이런 거라면 전부 정답은 오드입니다. 더 쉬운 애는 이제 strange 뭐 나오겠죠, 그죠? 또 혐에 나오네. 중심에서 outden 이런 거야. essentially. central가 중심이고 얘가 out이잖아요. 별표 치네. 기출문제. 얘네도 다 기출문제고. 얘도 해줘야지, 오드. 근데 오드를 물어보진 않아. 이건 정답지로 나오는 거고. peculiar? 이상하고 별난 건 많지가 않아. 쟤 혼자 그래? singular. 얘 마냥 erratic. weird. 그 다음에, 마녀가 타고 다닌 이상한 비자로. 여러분 그 Q 나오면 얘 말고도 모든 Q 단어는 뒤에 뭐가 꼬가 U랑 꼭 같이 다니고, 일단 그래서 알파벳 두 개는 확보를 하는 거야. Q가 나오면 U랑 꼭 같이 다닌다 이런 거야. Q. queer, quaint가 되는 거야. 별난, 기이한, 이상한 이런 거야. 이건 똥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얘는 왜 이런 단어들을 좋아하는지 몰라. 얘는. 출제자들이. 뭐 고맙지만 우리야 예상하고 들어가는 건지. 92, 퍼, 허위, 거짓, 나쁜 거고, 주르는 맹세, 위증입니다. 1번이 답입니다. 오스가 선서거든요. 선서한 언더 상태에서 라인, 구라치기. 그러니까 판사가 구라치지 마쇼! 이렇게 위증하지 마시오 그래? 그게 퍼, 쩌리라고. 라인, 거짓말. 이번에 aiding a criminal 한국말로 해봐. 공모. collusion. conspiracy. 함께 접혀 있음. complexity. 공모요, 공모. 그게 aiding a criminal 이렇게. 93. 크로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스트레스를 꾸밉니다. 만성적인 겁니다. 끝까지 갑니다. 1번입니다. persistent. 만성적인 이름. 특히 병 같은 거 꾸밀 때 크로닉이 만성적인 퍼시스턴트로 가는 거예요. 얘도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왜냐면 쓰일만한 게 그렇게밖에 없거든. 크로니 타이밍에 그래서 동시에 발생한다 이런 거야. synchronize. 아나는 weary back. 그래서 anachronistic 하면 시대 착오적인 이런 거. 94. Change your birth
아우 C로 하려고 했더니 1, 2, 3이 다 C네. 이런 C. 체인지가 변화죠? 변덕스러운 1번입니다. 카프리셔스. 그 카프리셔스의 캡이 머리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변덕스러운 겁니다. 메타블 수은의 손말 머큐리얼 무디 마음이 분위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버세트는 원래 다재, 다능한으로 많이 쓰이는데 변덕스러운도 되는 거예요. V는 W로도 갑니다. 그래서 1, 2, 휨, 전류, 휨, 휨, 시클. 휨이 변덕이에요, 이게 변덕. F, M, V, W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코허런 일관성 있는 논리 정연한 논리가 서는 대표적인 동요는 컨시스턴트입니다. 일관성 있는 같은 컨계통으로 가는 거고요. 95 풀의 동그라미 딕트 삼각형. 풀에는 미리 먼저고요. 딕은 말하다야. 그래서 미리 말을 해버려서 나중에 주워 담을 수 없는 게 되는 거야. 진태, 양난, 곤경, 궁지라고 하는 게 딜레마에 빠진 거야. 어떡하지? 말은 미리 해버렸는데 이러면서. 써봐. 딜레마랑 동의어들 써보라고. 얘도 기출문제인데 프레디커먼트 나왔을 때 정답이 플라이트였습니다. 픽스 잼, 핫 오로 이런 건 그냥 혹시라도 쉬운 건데 틀릴까 봐 쓰는 거 오도가도 못하는 거니까. 자, 갈 길이 있어 없어 그럼? 통과 안 됨. 엥 패스, 엥 패스라 그랬지 내가. 엥 패스. 눈먼 길. 블라인드 엘리. 그래서 이거 왜 그때 오타라 요렇게 돼 있는 거. 이 하나 더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한 게. 고장난 자물쇠. 데드락. 교착 상태로 셔메 정말 잘 나옵니다. 뭐야? 스테일메이트. 오도가도 못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야. 네, 여기. 어우, 다리가 꼬여있어. 꼰다리.
quandary. 또 콱 막혔어. 콱마일. 일본의 이니그마 뭐라서 수수께끼를 했지. 퍼즐. 뭐 리들 하면 돼. 리들 퍼즐. 얘도 나온겨. 리들은 이렇게 쓰는겨. 니들이 개맛을 알아. 어려운 거 하나 해줄게. 수수께끼. 커넌드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웃긴 거 하고 싶은데 안 돼. 이거 그만, 아니 그만, 애니 그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수수께끼에서 와서 이니가 마디 가면 난해 아니 되는 거야. 세 개만 해봅시다. 앱스트루즈. 뒤로 숨었다. 리콘다이. 헤아릴 수가 없구나. 인 스크로터블. 난해한. 이 정도라듯이. 96 프리빌리지. 렉이 법이거든요. 프립은 개인 사생활. 법이 주는 혜택을 개인만 받은 특권이요. 내가 멋있게 발음하라고 그랬는데 답은 1번. 프리라그립. 록이 요구에 요구. 맨 앞에 나가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특권입니다. 97번으로 갑니다. 빈칸이, 어머나, 이게 유락현 스타일 맞구만. 스크라이브를 또 다 갖다 놨네. 빈칸 땡굴빼기. 아, 빈칸 동그라미, 동굴빼기. 앞에 있는 메디슨 꾸미고. 메디슨 형광펜. 답은 1번입니다. 약을 처방하는 거니까. 처방된 약. 프리 스크라이브. 이렇게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크라이브는 쓰다에 어근을 슥슥슥. 그런데 왜 프리스크라이비 지금처럼 이렇게 처방하다로 나오면 빈칸한성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동의어 찾기로 나오면 규정짓다야. stipulate, lay down 이렇게 되는 거야. 규정짓다. 프리스크라이비. 자, 이번에 디스크라이브 묘사하던데. 묘사는 전부 D로 시작합니다. 스크라이브는 써서 묘사한 거고요. 그려서 묘사하면 삑. 선을 그어서 하면 여기서 끝내야 돼? Delineate 이렇게 됩니다. 98. 프라이빗 금지하다. 2번. 프로스크라이브도 금지하다 되고요.
ban. B-A-N. 99. reciprocal. 받았으면 줘야 되는 거야? 상, 호, 쌍. 방의 답은 2번 mutual. 하나 더, bilateral. 숫자 두 개 들어가는 거. 레시프로컬, 뮤추얼, 바이라테럴, 상호, 쌍방 이런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 이거는 물어보진 않아. 정답 뒤로나 열정적인 enthusiastic. 여기 봐. enth 침튀기 만드는데. ensu, exu, ensu, exu. 기출문제. exuberant. 이때 정답이 뭐였냐면 passionate. 이것도 안 물어봐. 정답으로 나오는 거야. 패션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야. 열정적인. 프로비드 프로번. 여기 잘 보세요. 프로비드 프로번. 아, with Alden. 단어는 이렇게 리듬을 타는. 그런데 얘 뭐 할 때 알려줬어? 탐욕스러우니까. 하나만 합니다. 또 하나 합니다. 탐욕스러운 뜻도 된다고. 근데 열정적인 거나 탐욕스러운 건 그 뜻이 멀리 가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식탐 있는 애들은 음식에 대해서 되게 열정을 갖고 있는 거야. 탐욕스러운 애들 다 그런 거야. 식탐이 끄는 거 다. 쉬운 것도 가볼까? jealous. 이거 알레나 모르겠다. 과격한 격렬한의 뜻을 갖고 있는데 열정적인 데니스. 얘로 시작해요. 비희망. 100번. 아까 했거든. refrain from, abstain from, forbear from, 삼가하다. 삼가는 그만두는 거, 그만두는 건 stop. 만약 stop이 없으면 avoid 같은 것도 돼요. 삼가하는 건 그만두는 것도 되고, 그만두면 삼, 피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써줄게. 거기 있는 게 refrain이냐? 응. 얘도 남은 건데, 빈칸 한성으로. 아까 분리탈할 때 우리 한 거예요. forbear. 자, 아유, 60문제 풀었네. 뒤에 가서 좀 힘을 냈네, 내가.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꼭 오겠습니다. 그 약속 지키면 되잖아. 오면 되잖아. 170번까지는 기본적으로 나가고요. 다시 100, 그냥 85쪽 관용어 총정리 들어가서 2월 한 번 더 하면 관용어 끝내놓고 이제 남은 시간에 독해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뭐 촉박한 건 아닙니다. 제가 얇게 했거든요. 책을. 차렷.
인사.